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하고 빠르게 배송받는 서비스가 요즘 인기인데요. 여기서 팔리던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훈제 연어는 추가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 데다가 검출된 균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뷔페 식당이나 홈파티의 단골 메뉴 훈제 연어입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마켓컬리와 SSG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10군데서 파는 훈제 연어 1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설사나 고열, 오한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임산부나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발견된 훈제 연어는 모두 새벽 배송 제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 제품은 일반 세균 수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산소가 없거나 냉동 상태에서도 번식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짧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균의 발생 원인이 해당 제품의 제조 공정인지 유통 과정의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공정이라든지 유통 과정 중에 더욱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마켓컬리와 SSG 측은 유통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구매 고객에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